그래서 치아는 가만히 있을 때도 정상이지만 움직일 때도 정상적인 구조로 맞물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 네, 김 교수님, 그 네. 치아가요 완전히 썩어서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발치를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모든 치아는 아까 말씀드린 치주 인대가 살아있는 자기 치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치아 머리가 망가져 있는 경우 단 치아 뿌리까지 깨져서 이 뿌리를 살릴 수 없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치아 머리가 없어지는 정도라면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 뿌리에 이런 기둥을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 이제 크라운을 씌워놓는 방법을 치과에서는 당연히 추천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씹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씹으면 좀 시큰시큰하고 양치질 해도 좀 시큰시큰하고 한 번에 이게 뜨게 아프다고 이렇게 아플 시작하면은 꼭 새벽에 이렇게 아프더라고. 뭐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진통제 있으면 치과 문 열 때까지는 진통제로 살아야 하니까. 제가 이빨이 고르다고 많이 소리를 들었는데 턱이 빠지면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니까 입안이 건조해서 충치가 생긴다니까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충치가 많았고 입이 많이 건조했고 이빨도 많이 갈린 상태예요. 때우기 전에는 이 충치가 좀 있었죠. 망가졌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가 망가지기 전에, 잇몸이 망가지기 전에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어금니, 양쪽 어금니가 약간 파여가지고 그걸 좀 떼우러 왔거든요. 양치질할 때 칫솔이 닿으면 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여자다 보니까 산부인과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 치과거든요. 그 이빨을 막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막 굉장히 막 막 손발 오그라들 정도로 막 시리고 그래서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찬물도 못 마시고 뜨거운 물도 못 마시고 뭐 그것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다 기분이 안 좋았지요. 내 뼈를 다 빼내뜨리고 너미 일을 하는 걸 좋겠지요. 밤에 이제 잠을 자려면 이제 막 이쪽 막 뚱뚱 붓고 아파가지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잠을 못 주는 게 뭐 밤새 뭐 얼음 찜질도 많이 했고요. 막 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정말 고통이 참 상당하신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가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도 같고요. 네.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의 그거를 박는 게 좋겠냐고 내게 낫지.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자연 치아를 네. 꼭 보존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치아는 단지 치아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보다 1.5배 긴 뿌리가 뼛속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이 뼈와 이 뿌리를 연결하는 것이 치주인대라는 아주 딱딱한 고무줄처럼 이제 모든 치아 뿌리를 뼈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쿠션 역할을 합니다. 어허. 우리 달구지 타고 가면 엉덩이 아프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쿠션이 있게 됩니다. 네. 치아 씹는 힘은 수십 킬로그램을 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딱딱한 틀이나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날 정도의 이런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쿠션을 흡수하는 즉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치주인대. 아, 예. 이 치주인대가 잇몸 쪽으로의 세균 침투를 또 막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자연적인 기능이 있는 자연 치아가 이제 많은 충격을 받는 치아나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치아는 앞니는 뿌리가 한 개 있습니다. 네? 어금니는 두 개. 또 세 개씩 있습니다. 네. 또 앞니는 날카롭고 어금니는 넓습니다. 모든 치아 크기 모양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발휘하고 있고 외부 충격을 흡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치아가 최고입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내 게 제일 좋네요. 네, 그런 기능이 숨어있는 몰랐습니다. 네네네. 아마 말씀을 모두 임플란트, 모두 틀니를 끼우고 하시면 시끄러워서 방송하실 수 없을 겁니다. 소리가 나서요. 딱딱거립니다. 네. 그런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네.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화에 따른 치아 노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는데 평균적으로 40세까지는 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네. 40세 이후부터는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30대에는